가뜩이나 물가 부담이 상당한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15%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나와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책임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내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긴급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결국은 의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통정리가 좀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산하 민간자문위가 회동을 갖습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김현명 교수가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초안 보고 방식을 복수안으로 할지 단일안으로 할지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단일안으로 보고하는 건 이제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되고 복수안 중에서 유력한 두 개 안에 한 개 안을 추가하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복수안은 뭡니까? 네, 큰 틀에서 총 4개의 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약 15% 수준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 40%로 그대로 유지하는 A안이 있고요. 50%로 더 올리는 B안이 있습니다. 이 두 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만 이 중간선인 45%로 하는 C안과 소득대체율도 30%로 더 낮추고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폭을 낮추는 B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소득대체율 부문에서 이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내일 회동에서 특위 보고 방식을 단일안으로 결정하면 초안 마련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복수안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연금 개혁의 동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